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건축물 위층과 아래층의 내외부 온도와 기압차로 인한 연돌 효과 때문입니다. 연돌 효과 때문입니다.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, 가구 설치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외부의 찬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, 이 공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데워지며 올라가면서 강한 바람의 압력으로 승강기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바람 소리가 크게 나게 된 겁니다. 설계보다 연결 점검을 위한 향후 250개 이상을 추가 설치했고요. 관리업체 운영 관련 비용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